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SK하이닉스 이 불확실성이었죠. 앞서 이은주 앵커가 자세히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SK하이닉스가 상반기 때 주가가 근 70%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거 외에 그 이후로 특히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SK하이닉스의 존재감이 이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았죠. 주가도 좀 부진했고 특히 삼성전자가 워낙 HBM이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될 거라는 얘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좀 소외돼서 수면 아래에 있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보조금 문제였는데 왜냐면 삼성전자는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은 다 받았는데 왜 SK하이닉스는 안 받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굳이 따지자면 삼성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좀 정체되고 좀 밀렸던 어떻게 보면 뭐 이유를 제공했던 것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앞서 들으신 대로 해결이 됐고요. 총액으로 따지면 보조금 4억 5천만 달러니까 6,200억 원. 앞서 들으신 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일종의 3종 세트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보조금, 직접 보조금 받고 저리 대출 5억 달러. 이게 한 6,800억 정도 되죠. 거기다 이제 38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 이렇게까지 3종 세트가 확정이 됐고 실제로 받는 이제 직접 받는 보조금과 이제 저리 대출과 하면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 HBM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로 비용이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삼성에 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돈 버는 그쪽 모델이 이제 사실은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의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비하면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HBM을 계속해서 우위를 끌고 가려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조금과 이제 저리 대출까지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한테는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또 새벽에 뉴욕 시장 또 반등을 했고 물론 이제 반도체 쪽이 뭐 아주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반등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을 오늘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반등을 했다라는 데서 오늘 SK하이닉스도 좀 주가에 조금 이제 부담을 더는 날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엔캐리 얘기 해봐야 되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뉴욕 월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시작이다. 그리고 아직 어느 정도 뭐 정점을 찍었다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다 이런 얘기를 보다는 이제 시작점이다.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 이제 흔들릴 때 이제 7월 중순 정도부터로 봐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던 그 악재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AI 거품론, 두 번째가 이제 미국 경제의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위축 상황, 소위 말하는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NK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인데 첫 번째는 AI 거품론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인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의 지금 시장은 이제 전세 시장을 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최대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얘기도 좀 보면 지난달 초에 헤지펀드들이 NY 약세 베팅에서 한 계약이 18만 계약 정도 돈으로 따지면 140억 달러 정도 되는 게 그 이번 지난주까지 순자산 60억 달러로 줄었다. 그러니까 80억 달러 정도가 어쨌든 청산이 됐다. 이게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게 엔캐리트 자금이 그만큼 청산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기사가 좀 있었고요. 벤진가 같은 경우에도 엔캐리트 트레이드 청산은 이제 시작이고 아직 물량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캐리트 트레이드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BOJ의 스탠스입니다. 일단 지난달 31일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추가로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해놨었고 그게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지금 엔화 강세를 더 촉발시켰고 그게 전 세계 시장에 또 굉장히 강한 충격을 최근 일주일 동안 줬던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그것도 빅스텝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가고 당연히 이제 엔화는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황을 본다면 엔화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는 144엔대로 어제보다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강하게 갈 여지가 좀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는 건데요. 지난 4월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일본이 만약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미국과 꼭 사전 협의를 해라 이렇게 사실은 좀 압박을 했었죠. 그러고 한 석 달 정도 계속 슈퍼현저 상황을 일본은행이 사실상 방관하다가 일본 내부의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강한 스탠스를 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랜만에 진단 키트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이슈 브리핑을 할 때 그 띵크풀의 그 버블을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 섹터가 계속해서 좀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뭐 하락할 때도 있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였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대표적인 게 진단 키트주죠. 진단 키트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8월 6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휴마시스가 25%, 랩지노미스 16% 등등 이렇게 올랐는데 이 수젠텍 같은 회사는 어제는 11% 정도 올랐지만 최근 한 달 새를 보면은 81%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코로나 환자들이 늘면서 진단 키트주에 대해서 수혜가 갈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절대 수 자체는 뭐 코로나 때 당시에 비하면 뭐 아주 작긴 합니다만 일단 늘어난 추세는 되게 가파릅니다. 7월 첫째 주에 환자가 91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7월 마지막 주에는 460명가량 늘어났으니까 한 달 새 5배 이상 좀 늘어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도 10월 달에는 다시 백신을 들여와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다시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수진텍 같은 경우 좀 근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주가들이 최근에 좀 오른 상황이다 보니 그럼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추격 매수를 할 상황이냐?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 상황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 어떤 그 재료 때문에 갑자기 급등했던 이런 섹터들을 지금에 와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전체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뭐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대체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특히 이제 ETF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제 본 시장이 이렇게 좀 뭔가 좋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갈 곳이 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ETF가 그렇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채 그것도 이제 ETF 이렇게 이 조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요즘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표를 잠시 후에 좀 볼 텐데요. 최근 일주일 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미국의 장기채 투자 ETF 상품의 순매수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50억, 49억, 40억 이렇게 해서 한 150억 정도 최근 일주일 새 미국의 장기채 상품의 ETF 상품의 투자자들이 좀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그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위험자산보다는 이제 안전자산, 이제 채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채권이라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괜찮은 게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게 좀 여기 있고 여기 그 앞서 이제 표에서 보셨습니다만 엔화에 노출돼서 미국의 30년물 장기채 투자하는 그런 ETF 상품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엔화가 또 강세니까 엔화 강세에서 환차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장기채 금리니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 채권에서 이제 중간 수익을 또 얻는 거죠. 채권 수익을 얻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참 투자할 게 되게 많아진 세상이긴 합니다. 다만 이 엔화 노출한 이 미국의 장기채 상품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쯤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또 엔화가 계속 약세일 때 이때만 해도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했던 그런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과 암이 항상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 추세는 분명히 맞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또 굴곡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ETF 상품 투자할 때 너무 쏠려서 가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일부지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싣는 거는 여전히 위험한 투자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